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제75회 식목일에 맞아 도청 앞마당에서 노조위원장 등 직원 20명과 함께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희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날 심은 나무는 결의의 얼과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나라꽃 무궁화로 단신개, 배달개 등 국산품종 7그루입니다. 경상북도는 민족과 애안을 같이 하며 온갖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무궁화처럼 이번 코로나19 재난도 도민이 합심해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기념식 수표지석에 든 도청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희망은 절망 속에 간절해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북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식목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시장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 극복 희망나무를 집집마다 나눠주는 나홀로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희망나무는 1만 원 이상 지역 특산물 등을 구매하는 도민들에게 자택으로 한 그루씩 배대됩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